2020년 김영월 정미일 경제원단 동지의 권명여성을 본다. 산지밖에 풍지가 함께 역상 석조 오타분 하셔도 상지밖에니까. 그런데 요게 관어군인성이라고 말하자면 끔이고, 이 말하자면 도너스를 깰 수 있는 끔지 손가락이다. 보석반지를, 보석반지를 깰 수 있는 멋들어진 잘생긴 손가락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천지된 다음 지상겸, 지평성이 천지돼서 올라간 걸로 보이는 거죠. 근데 이 육수 움직임이 잘못됐다는 것이지. 이 생각을 해봐요. 백호, 변무 하면 오효도 보니까 굳이 이거 동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하자면, 재성, 이, 재성은 근심된다. 이러는 거 아니야. 병이 들었다. 근묘하실에 하면 병이 들은 걸 말하는 게요. 요거는 뭐요? 등사 백곡의 주자. 그러니까, 인성은 꽃은 활짝 피었다. 인물은 좋다. 이런 뜻이, 이 인성꽃이, 인장, 문서, 인물, 이런 거, 이런 건 꽃 주작이 되니까 꽃이 활짝 피었다. 등사 백곡이니까 요거 하면 주작이 될 거 아니야? 요거는 주작구진이니까 현무가 이건 훔쳐가야 된다는 뜻이에요. 대상에 미가 와여 있는데 미는 을기정이 들었는데 정은 비견이고 기는 식신이고 을은 인성인데 편인인데 소위 요것은 편인 비견의 제조부리는 인물이라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훔쳐가야 된다 이런 뜻 아니요? 대상이니까 그건 없어져야 된다는 뜻이요. 그러니까 나쁘다고만 생각할 게 아니지. 현문이고 나하고 이 상대성 경쟁관계에 있는 자는 없어져야 된다. 말하자면 도둑놈이 훔쳐가야 된다 이런 뜻이요. 을기정은 비견이 가진 식신재능과 그 인물은 없어져야 돼. 내 인물이 돋보여진다 이런 뜻. 백호가 현문이니까 역시 굳이 병들었다. 뭐가 왜 이거 말하자면 살관이 병들어 있는 모습인데 요놈이 훔쳐가 요놈이 말하자면 물고 있는 거 아니야. 잠이 온 진으로. 그러니까 요거죠. 훔쳐가는 놈이 병들어 있으면 요놈은 살아날 거 아니야. 살관 식신제살이 살아날 거 아니야. 제살 안 하니까 이게 말 대상에서 형령자가 내 살관을 누르지 않으면 내 살관은 살아난다 이런 논리체계라 이런 말씀이지.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걸 말하는 거야. 전체적 상황으로는 구진구진이, 이렇게. 구진구진이 휴작가 말하자면 현무를 싼 거야. 그러니까 썩 좋은 그림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지. 썩 좋은 그림은 아닌데, 그렇다 하더라도 풍수가 좋으면, 풍수는 뭐냐? 물이 흐름, 물흐름이라는 건 그 뭔가 허물이 있는 걸 산다. 사문수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예전부터 풍수를 그리서 그 물이 좋으면 사문수라고 하잖아. 어서도 흐르는 물은 사문수요. 어떻게 흐르는 물은 사문수. 용수할사 하는 문이 문체의 물이 흘러간다. 그런데 사문수라는 게 사문수가 흐르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말씀이지. 야, 나쁜 말하자면 설령 타고난 것이 좀 나쁘다 하더라도 구진으로 타고나서 건진 걱정을 타고났더라도 뿌리가 이렇게 근묘화실에서 뿌리가 썩 부패되는 모습을 그려주더라도 혹은 그만한 상은 안고 있겠지. 재성에 대한. 그래서라도 살아가면서도 점점 이 말하자면 그 풍수 영향, 사문수 영향을 받아서 그 기운이 용서해 준다는 그 물흐름 영향을 받아서 좋아질 수가 있다. 이것의 물흐름은 어떤 것이냐? 이건 여성이니까 역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 아니야? 동방에서 경인, 을경은 동방 아니게 동방에서 이렇게 동북, 북쪽, 서쪽, 북쪽, 서북쪽 이렇게 흘러가는 거야 이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 이렇게 동북, 북, 서북, 이렇게. 이건 뭐예요? 정님은. 정님은 서남서부터 시작되잖아. 시계방향으로 흘러가야 되지. 여성이니까 순수니까. 음간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남, 서북, 이런 식으로 해서 합쳐가지고서
금기방으로 나갈 거라고. 이 을기서구형이라고 기자 경기는 대략 을과 같이 사촌으로 쓴다 그랬지 앞서도요. 예, 다 같이 써서 이렇게 이웃사촌으로 해서 남의 가게 봐주듯 하는 식으로 그렇게 업종은 다르더라도 같은 그렇게 봐주는 형국이 된다. 을기서구형으로. 그래서 을경하금에서 서쪽으로 이렇게 나가는 그림이 될 것이다. 아이고, 그 원리가 이건 이 강사가 보고한다 하더라도 그 논리적인 그렇다 이런 말씀이요. 그래서 이 풍수를 보기로 합니다. 이게 풍수가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강월초등학교, 양천중학교, 중흥고등학교, 세종대학교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강월초등학교를 보기로 합니다. 신월동. 여기가 신월동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 신월동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가 신월동이지요. 여기서 이제 학교를 땡기는데 여기서 태어나고 그러면 이제 앞서 강릉단 그대로요. 그러니까 경이니까 동쪽에서 이렇게 흘러서 동부, 북, 이렇게 서부 이렇게 날아간다. 그럼 이게 지금 흉상이 사람 머리가 흉상이 이렇게 올라온 형국으로 보여지지 않아? 땅 지기가 이 그 길이도 고속도로가 그려주기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일가는 여봐 이제 정에서부터 시작하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될 거란 말이 있지적으로 또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니까 서 이 물론 여쪽에서도 어디 물이 있겠지. 서남서부터 시작 올라가려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요 소가 스며 우수 낙수물 우수가 이렇게 흘러나갈 거란 말이에요. 여기 큰 강줄기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서남 서 서부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해서 여기서 만나는 거지 말하자. 이건 아주 물길이 참 잘 된 거지. 쉽게 말하면 물길이 아주 잘 그려진 거예요. 이렇게 그래가지고서 운하도 이렇게 빠져나지. 이렇게 요새는 운하를 봐서 이 운하독도 많이 볼 거라고. 그래서 을기가 을경하금으로 이렇게 빠져나간다. 서쪽으로 이렇게 일리도 빠져나가는 맨 서쪽으로 빠져나가는 요새는 요로 더 속발하게실이 운하를 파가지고 일리 빠져나가게실이 만들어놨다. 이 풍수가 맞아야 돼. 이런 식으로. 이게 풍수는 아주 100% 합격점의 풍수지, 이게. 그러니까 이 풍수가 삼운수가 돼가지고 용수하는, 물 흐름이 돼가지고서, 사주의 육수를 다 제어한다. 나쁜 육수의 힘을, 영향 끼치는 거야. 이런 논리책이야. 이건 이제 잘 보면, 애가 거꾸로 서서 활개를 쫙 뻗치고 있지, 그림자가. 애가 이렇게, 얼굴 이렇게. 쉽게 말하자면. 애가 얼굴을, 말하자면, 거꾸로 서서 두 팔을 벌려가지고, 나 좋다, 이런 그림자지. 근데 이게 그림이 어릴 적에 말하는 거, 쉬운 풀이고, 어른이 돼가지고, 이게 연예인인데, 예능인인데, 연기 펼치는 거예요. 어깨를 이렇게 오소헐렁 벗고, 얼굴 이렇게 부끄럽다, 이러고, 움츠리가지고, 고개를 숙이가지고 있는 모습 아니야, 저 짝을 향해가지고. 이 짝을 본 게 아니야. 저 짝을 보고서 이렇게 등 뒤만 보여주는 거지. 옷은, 이것은 옷을 벗겨놓은, 옷을 벗어놓은 것이고. 여러분들도 안 그래? 가만히 생각을 해봐. 이 강사가, 이것을 한참 생각해서 말한다 할런지 모르지만, 얼른 보니까 이렇게 연기하는 모습 아니야. 옷을 벗고서 여성이 부끄럽다 옷을 벗고 몸을 움츠려가지고 저 짝을 보고 등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서 이 옷을 벗어놓은 옷 형태고 이것은. 예. 이런 식으로 연기를 잘 하는 모습의 그림이 이 태어난 신월동의 이름이 생깁니다. 여기서 강월 초등학교인가? 거기요. 거기 다 들었어. 이렇게. 요거 이제 중학교, 이렇게 양천 중학교. 요거 이제 소사의 중흥고등학교. 이렇게. 시흥고등학교로 나오는 게 중흥고등학교, 여기 피니까. 그렇게 나와 있어. 시흥고등학교로 나왔구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는 거지. 맨 거기, 중흥고등학교라고 쓰니까 여기가 나오거든. 그러니까 예전에 중흥고등학교였겠지. 예. 이렇게 부천 부흥초등학교 옆에 중흥고등학교거든. 이렇게 그 여기서 나왔는데 요거 이제 다른 학교 앞이 중흥고등학교 이렇게 나오지 않아. 이걸 줄이니까 그렇게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나오는 거지.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지. 이렇게. 아, 엉뚱한 게 자꾸 찍히네, 이렇게. 이게 이 방해하는 거지. 이 강을 못하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이게 이렇게 다 합쳐가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 여기라는 거지. 그러니까 이 물울음이 이렇게 사람 흉상 이렇게 얼굴 내민가 이렇게. 이게 원래 길게 하면 이쪽에, 여기 나쁘게 볼 적에 갈가마오지 까마귀 머리로 보이지만 이렇게 휘휘 쳐서 전체를 볼 적에 여기서 이렇게 봐는 볼 적에는 사람 얼굴이 흉상을 내미는 얼굴이고 땅에서 이렇게 이 물길이, 물길 따라 이 지도 고속도로 생긴 것을 본다. 그러니까 이렇게 풍수가 삼음수가 흐르면은 육수가 나빠도 앞서 저게 그 애프터 스쿨 그저 거기서 이 속단으로 이렇게 꽂혀 주듯이 그거 어디야 그거 이제 먹었다 그 아이도 그렇게 육수가 나쁘지 않아. 그래도 물길이 잘 맞지 않아. 그러니까 용서한다 삼음수가 돼가지고. 아,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지금 이름 날리고. 어제 유수해 보니까 그렇게 대통령과 악수도 하고 그러는구만. 예. 여기까지 이렇게 이 말하자 이명조에 대하여 풀어봤습니다. 이게 공효진이 원단등지요. 경신년 김여월 정미경자. 말하자면 1980년 4월 4일 이 운동은 무인서부터 구세대원으로부터 나가는 거군. 아, 지금 그러니까 38살이니까 여기 말에 와 있지. 병자대원 말에 와 있는 거야. 내년이면 이제 의뢰대원으로 돌아가는 거. 이게 육수가 나쁘더라도 원체 잘 생기면, 원체 삼운수가 잘 생기면 운이 대박 터고 좋게 된다. 날리게 된다. 그러니까 풍수가 우선이다. 이런 말씀이요. 풍수가 잘 생기면. 여기까지 강론하고 마칠까 합니다.